오늘 안녕하세요. 송정희 전 장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12시 좀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는 앞에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아, 또 오늘 상당히 덥거든요. 비는 온다고 지금 돼가 있는데, 구름만 빨리 돼가 있어요, 지금. 한 번씩 가다가 보면 깜깜한 자리가 있거든요. 깜깜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녹화 방송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녹화 방송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로등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밝아요. 여러분들, 가로등 때문에 많이 밝습니다. 놀래라. 컴퓨터에 깜짝 놀랐어요. 옆으로 보다가. 청사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사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또 얼굴에 막 컴퓨터에 달아붙다가. 막 모자이 하고 막 간지러워 간지러워 거미줄이 많이 붙어요. 새벽에 다녀고 보면 새벽에 다니다가 보면 거미줄이 많이 붙습니다. 오늘 낮에도 비만 오면 으스로 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덥거든요. 지금도 얼굴에서 땀이 조금 살짝 나기 시작합니다. 가로등이 많아서 이제 여기로 쭉 가다가 보면은 제가 다른 데는 이 안에 철길로 많이 걷거든요. 그리고 철길로 많이 걸어요. 여기 철길로 여기 대부분 철길이거든요. 철길로 많이 걷는데 동물 포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걷고 있는데 오늘은 안쪽으로 걸어 다닙니다. 아따 오늘 집에서 제가 운동화를 신고 나갈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요 자리는 처음부터 바닥에 물이거든요. 바닥에 장화를 잘 신고 나왔어요. 장화를 무지하게 잘 신고 나왔어요. 자, 녹화 방송 하기가 이제 조금 힘들죠, 제가. 그래도 저는 녹화 방송 좋아해요.
다른 데는 얼굴 안 보이게 될 때는 설가봉을 많이 안 빼거든요. 오늘은 한 두 칸 정도만 설가봉을 뺐습니다. 길이를 봐봐요. 이러면 이제 손목이 좀 무겁거든요. 좀 한참 하다가 보면 손목이 좀 무거워요. 이제 앞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이랬습니다. 앞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으로 좀 깜깜하게 보이죠. 이제 돌리면은 또 이렇게 화면을 바꾸면 도체를 밝게 해주고 그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설가봉은 한 칸만 빼도 제일 방송하기가 좋고 녹화 방송을. 근데 여기로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제가 등산하러 들어가는 산이 있거든요. 근데 아, 또 거미줄이 또 붙네. 아, 얼굴에 거미줄 붙어. 얼굴에 거미줄 붙어. 라리라리라리. 자, 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다르지, 여러분들. 오늘은 못난 얼굴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고도포역입니다. 여기가 고도포역. 이제 조금 더 있다가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을 좀 해야 돼. 아, 딱 거미줄이 상당히 지금 거미줄이 모자에 붙은 게 얼굴 쪽으로 막 날리고 그래. 여기서 저 위에 올라가면 땡땡땡땡 그립니다. 하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늘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 좀 더 제가 땡땡땡땡 그리죠. 땡땡땡땡 그리죠. 기차 오는 것처럼 기차 오는 것처럼 그래. 나 저건 넘어가면 안 그래. 안 그렇죠. 제일 넘어가면 안 그래. 땡땡땡땡땡땡땡 놀래서 나오. 기차 지나갈 때 저 소리 나거든요. 공무면 저 지금 다니다 안 하는데. 자동센서 되어 나옵니다. 아, 띵띵띵띵 소리 나던 데가 그까지 딱 가면 이제 소리가 납니다.
때는 안 들리는데. 근데 이 어태가 제가 이제 등산하러 올라갈 때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요. 아까 전에 저쪽편에 올 때는 소리가 좀 더 들리셨을 거예요. 소리가 들리셨을 거고. 열차 다니는 길이거든요. 공원 열차 다니는 길이에요. 라라리, 라라리. 자, 여러분들. 자,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좀 어두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 물로 나가면 좀 어두워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좀 밝은데 상당히 오르막이거든요. 상당히 오르막이 완전히 깜깜하지요. 나가리 여자분 말이 통하네. 남자분입니다, 오늘. 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아침마다요. 뛰는 분이 있는데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송정축도공원 한 바퀴까지 돌고 들어갑니다. 송정축도공원 한 바퀴 돌면서 들어가요. 저 길로 다니면은 동물들 말 순간 포착할 수도 있는데 제가 화면을 돌리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돌리면 그렇게 매 밝게 나오진 않아요. 청사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사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사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또 얼굴에 금이 저리나. 아, 이거 못하게 달아붙었네. 금이 저리네. 금이 저리 좀 심한 거들게. 종전까지 1.5km. 고속도 30m, 승차도 80m. 그래 나와가 있네. 승차도 이제 얼마 그렇게 낮지도 않았습니다. 딱 거미줄 때문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아따 금이죠. 금이죠 때문에. 발이 똘쩍한데가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중석도 발이 똘쩍한데 조개 가면 금금할 거예요. 이제 발이 똘쩍한데거든요. 앞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발이 똘쩍한데입니다. 이들 좀 있는데 이 앞에가 다리 또 좀 있는데 그라시는 잠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캄캄하거든요. 다리 떨쳐먹는 데입니다.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네요.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다리 떨쩍한데. 다리 떨쩍한데입니다. 다리 떨쩍한데. 지금 이런 시간이라 여러분들 다리가 잘 안 보이십니다. 제가 브라시를 비쳤는데
이렇게 다리 떨쳐 먹는다. 한 9시나 돼야 개방되거든요. 들어가. 입장 금지. 여기는 아직도 풍선 닫고 이래 해놨네. 오래 젊었더니 이렇게. 여기에서도 다리돌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다리돌 보입니다. 아, 바다 하얗게. 해무가 끼가지고. 바다 하얗게 해무가 끼었습니다. 어제 전부 다 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앉을 수가 없어요. 여기로 내려갑니다. 보여드립니다. 속구에서 이제 또 지금 속구 여기 됩니다. 고강 열차 여기 됩니다. 여기가 관광열차 여기 돼. 이렇게 여기는 문이 열리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는 청사포 관광열차 다니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청사포 다리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앞으로 공사를 더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바퀴 도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바다에서 이렇게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 제가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자체를 좀 돌릴게요. 오늘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또 그럴 거예요. 여기로 쭉 내려가면 또 청사포 입구가 되거든요. 여기는 청사포 마을 입구가 나옵니다. 다리라 다리
제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보이시죠? 오늘 여기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려가는 길 여기로 안 갑니다. 여기 앞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길만 걷고 있거든요. 종길만 걷고 있습니다. 이 안쪽편에 다니면은 동물들 포착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좀 불가합니다. 다른 때하고는 녹화방송 좀 틀리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는 걸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로 이제 쭉 가면은 이제 송정 쪽으로 올라가는 대로 제가 우측으로 갈 거예요. 우측으로 갈 겁니다. 철가봉을 좀 접으면은 제가 방송을 하기가 더 편리했는데, 지금 철가봉을 이제 3단까지 뺐거든요. 3단까지 뺐습니다. 3단까지 뺐어요. 상당히 어둡죠. 갑작스럽게 좋은데. 전개를 보여드리면서 아우 아우 그래 고양이가 야호 고양이가 야호 아우 다른 데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른 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 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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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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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아 야옹아 니 많이 야옹아 야옹아 이리와 야옹아 야옹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어린 것 같아요. 냥호, 냥호, 아직 아이고 바닥에 누워 가지고 바닥에 누워 가지고 냥호가 바닥에 누워 가지고 냥호. 야호. 아, 또 바닥에 뒹굴. 이쪽으로 굴다가 절로 굴러다가. 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와. 나비야, 이리 와. 나비야, 이리 와. 이리 와.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우측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완전히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돼. 오르막으로 가야 됩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송정 이제 달맞이국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달맞이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달맞이국에 올라가야 돼. 달맞이 고개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옆에는 사람이가, 사람 아닌 화면 좀또 돌릴게요. 근데 이 앞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저는 우측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고바위가 너무 셉니다. 고바위가 여기는 정사포 마을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로 올라갑니다. 아우 또 내가 요쪽 핀으로 걸어가면은 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산을 안 가고 먹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걸어야 되네. 이 안쪽 핀으로 걸어야 되는데 좀 더 철망을 다 해가지고 안쪽으로 걸어야 돼. 여기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걸어가야 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사포터 마을 가면 등산보도입니다. 잠시만. 청사포터 마을 가면 등산보도에 인기 불이 켜졌습니다. 자, 화면을 좀 돌릴게요. 이게 지금 상당한 오르막입니다.
참 힘들어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앉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 안 다닐라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다녀봅니다. 오늘도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인데 너무 아따 힘들어. 한 지르는 거 와, 다 힘들어. 상당히 꼬마이가 상당히 셉니다. 산으로 안 들어갑니다. 먹이 때문에. 먹이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아, 너무 마르네. 어디 편의점도 없고 목마릅니다. 아따 뭐 금미줄이 또 목이 와서 또 다른 건데 금미줄이 와따 오르막 코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잠시 또 편길이 됐습니다. 또 저 위에 가면은 또 오르막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올라가. 또 오르막 또 올라가야 돼. 잠시 지금부터 잠시 편길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얼굴은 아래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저 얼굴만 보여드리는 방송이네. 저 앞에 가면 또 오르막이 상당히 심해요. 하나리 청평선에 짧다 삼각대 같으면 짧지 않는데 둘이 남아 돌아가는데 녹화 방송 어? 저 뭐야? 저
아니, 잘못하게 까만 게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건너편으로 가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녹화 방송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몇 바람 가면 또 오르막이 되거든요. 또 몇 바람 가면 이제 오르막이 돼.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오르막이 상당히 심한 곳이거든요. 화면 좀 돌릴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오르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오르막이에요. 상당히 고가가 셉니다. 상당히 고가가 세는 완전한 진짜 오르막이에요. 저 다리 있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르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로 이제 쭉 계속해서 가다가 제가 좌측편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가 그 단체 이제 다리로 건너가야 됩니다. 송영 다리로 넘어가야 돼요. 아, 또, 위에는 지금 땀이 다 베렸습니다. 땀이 다 베렸어요. 저 주변에 지금 상당히 고개가 완전 높아요. 완전히 말도 못하게 고바이 오르막길 보이시죠? 완전히 오르막길입니다. 저를 쫙 보면 아, 더 힘들어 올라다니기도. 여기 딱 올라가고도 이제 다리 그 올라가고 이제 해마루까지 가야 이제 내리막 길이거든요. 내리막 길이 됩니다. 그러게 된 지금부터 아까 저 밑에서부터 많이 힘들게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힘들게 걷고 있는 상태예요. 아유, 고바이 세다. 고바이가 고개가 완전해. 깡통을 하나
주스가 두고 가야 되는데 깡통을 하나 필요한데 전부 불탄 가스네. 깡통을 하나 주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기들 차들도 버리면 하나 놓고 완전 오르막길이 너무해요. 자, 여러분들 또 저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못난 얼굴이지만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분히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 완전히 오르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고나지 있죠. 완전히. 아이고 힘들어. 저기 다리 밑에까지 하고 또 힘든 곳이에요. 힘들다. 상당히 힘든 곳이. 산에서 물이 내려가고 있네. 거미줄이 또 옆에는 좀 더 산이거든요. 산이 힘들다. 이제 등산 다닐 수가 있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편에 보면은 등산을 다닐 수가 있는 길이에요. 아유, 힘들어. 다라랑 다라랑 이라지 레레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단이 상당하죠? 계단이 상당해요. 계단이 작은 계단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기로 한 며칠 전에 방송을 했죠. 낮에 실시간 방송으로 여기로. 아이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나숙해. 따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저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노? 저 위에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도 해운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올라가요. 아, 다 어디서 예, 된장국 냄새가 나는지 맛있는 냄새가 나네. 배고픈데. 자, 여러분들 화면 좀 돌려볼게요. 제가 지금 계단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팻말을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청사포에서 올라오죠. 이제 송정 해수욕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송정 해수욕장 쪽으로 가게 돼요. 자, 여기는 송정 다리입니다. 송정 다리가 이쁘죠. 아, 따뜻해. 저 앞에 어제인 데서 조금 쉴까? 여기에서 좀 쉬고 갈까? 여러분들 잠시 좀 쉬. 자, 송정다리입니다. 여러분들 다라리 송정다리. 제가 아까 저기 저 밑에 길에서 올라왔거든요. 저 밑에서 길에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따라라라라리. 자, 화면을 좀 돌릴게요. 이제는 제가 다리 위에 걷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 위에서 이렇게
생긴 얼굴 많이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그쵸? 다른 데와는. 아, 또 겁이 저래. 얼굴에 또 붙어서. 눈 있는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달맞이 고개. 달맞이 고개. 오르막은 해마루까지 있습니다. 오르막은 해마루까지 있거든요. 여기에도 심터가 있고, 저 오른쪽편에. 또 해마루까지. 해마루 가면은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성동쪽으로 지금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해마루까지 가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산으로 걷다가 보기에는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오죠. 가루도 없네요. 그래, 가루도. 나무에 많이 갈렸습니다. 나무에 많이 갈렸어요. 오늘 조명등은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명등은 안 가져왔어요. 조명등을 안 가져가 오는 바람에 얼굴이 좀 까맣게 보입니다. 아, 다 힘들다. 오늘 비 안 오도 제가 장화를 신고 나온 게 참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서 동물 한 마리 포착되면 참 좋은데. 동물 한 마리 포착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해마루까지 가려고라면 조금 더 가야 됩니다. 해마루까지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도 뒤에서 차가 오면은 조명 역할을 해주네. 뒤에서 차가 오면 조명 역할을 좀 해주네. 아라리. 아직도 해마루까지 조금 더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더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박아두면 얼마나 좋나. 그쵸? 툭 하다가 산으로 안 내려가 볼까? 산으로 안 내려가. 아, 딱 정색이. 아래 저렇게 빼려. 갑작스럽게. 아, 언제까지나. 이러면 박아주면 좋은데, 이러면 박아주면. 누가 산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산에서 소리가 나는데. 제 멘트로. 산에 사람 다니는 소리가 나요. 여기도 쉼터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도 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쉼터가 하나 있어요. 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해마로 올라가면 아직 해마로 좀 더 가야 돼. 해마로까지는 좀 더 가야 됩니다. 빨리 해마루가 다 와가면 좋겠다. 아직 아닌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이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해마루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해마루예요. 해마루에서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내리막길에 시작. 참 열로 봄철 되면은
우리가 봉사활동 하는데 해마루 정상에는 올라갈 수가 안 할 거고 이제 여기 차 취했네. 이제 커피차 사람들이 왜 이래 막 이렇게 마여져 놓고 안 길가에 너무 어지럽났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 좀 돌려볼게요. 여기가 해마루입니다. 자. 아, 또 무사히 거미줄이 보인다. 이거 올라가면은 해마루 쪽에 올라갑니다. 해마루 쪽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차 공간. 송정 쪽으로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어떤 내리막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송정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송정 쪽으로. 자, 요게, 잠깐, 화면을 좀 돌려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른쪽편에 보면은, 오른쪽편에는 송정산이고요. 요 산은, 예, 좌측편에 있는 산은 해운대산입니다. 근데, 따라리라리라리라, 따라리라리. 집에 가면 또 밥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데 어쩌나. 집에 있는 밥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또 밥을 또 앉혀야 돼 오늘은. 이제 여기로 이제 쭉 내려갔다가 제가 이제 좌측편으로 우측으로 좌측편 아니고 우측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측으로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마루에서 어제 물이 없더라다면 제가 거기에서 조금 쉬었을 텐데 지금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또 갈까? 이래 좋다.
40분이나 밝게 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홀하셔가지고 가방에 넣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빠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내리막이 막 자동으로 내려가집니다. 내리막이 막 자동으로 내려가지. 얼마나 내리막이 센지. 오늘 제 발자국 소리 많이 나죠? 그치? 태그복이 있는 대로 많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라레라레라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가을 되고 하면은 이제 날개를 떨어진다고. 날개 떨어지고 나면은 또 보면은 또 그런다고 불꽃이 많이 피게 되고 그렇거든요. 불꽃이 많이 피게 되죠. 리리리리리리리. 제가 지금 호라지를 가방에서 렌즈를 비추거든요. 가방에 지금 얼굴이 좀 밝게 나옵니다. 아까보다 조금 훨씬 나을 거예요. 저래 급하게 가렸어. 아. 뭐라기 가리라. 호라시
가로면은 좀 있거든요. 가운데는 무슨 냄새고. 산에서 희한한 냄새가 나네. 산에서 희한한 냄새가. 여기에는 물이 벗나면 있나? 참 많이 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앞에가 상당히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호라시를 좀 가르면 이렇게 됩니다. 좀 빨라지고 라리라리라리 이리리리리 저 앞에는 차가 돼지가 있나 봐. 그렇게 지금 이리리리리 저는 나무 참 잘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참 잘 해놨죠. 그렇죠. 여기 지금 한두 군데가 되거든요. 한두 군데가 되는데, 저 위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못 보이더랬습니다. 참 잘 해놨죠. 참 잘 돼지가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또 보여드리다가 왜 제가 자동으로 켜지 화쇄가 자동으로 켜지 화쇄 껐는데 앞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아 좀 편안하다 이건 뭐야? 파란색. 뭔가 모르겠네. 아이씨, 겁이 잘해도.
이제 얼굴을 보여드릴 때는 제가 앞으로 손을 쭉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손을 쭉 빼야 돼요. 그러면은 좀 힘들게 다니십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만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좀 편안한 자세 되거든요. 차가 시동이 걸려가 있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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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은 너무 까맣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차가 차가리 이래 송정 이렇게 딸맞이 길에 요번에 비 피해는 아무것도 없네. 자, 여러분들 또 얼굴 보여드립니다. 앞은 가로등 때문에 저 주변에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참 잘 해놨죠. 저기에서부터 내가지고 또 요렇게 또 대책했습니다. 요렇게 저기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향나무를 했어요. 오늘은 산길로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오늘도 업로드 하는데 한참 걸리겠는데. 업로드 하는데 한참 걸리겠어요. 아까 저 차 정차포에서 봤는데 이제 송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차포에서 봤거든요. 또 내려막이 으크심한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려막이 상당한 여우의 여자야는 물질이 없는가? 물질이 없는가?
요 좁히는 의자에 물기가 없으면 제가 조금 앉았다가 쉬었다가 가요. 거기 쉼터가 하나가 있거든요. 쉼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쉼터에 들어왔거든요. 의자에 좀한 많지 보고. 아이고, 물기가 있네. 이쪽에는 의자 두 개 다 물기가 있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조금 쉬었다가 물기가 있든지 말든지. 자, 여러분들, 저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